불로 자르면 뭐 자꾸 넘어 어디가서 밀고 넘어오는 거야. 빨갱이 무슨 사람 빨갱이 보자 그러고 막 일 잘 빠지다가 불 안 있나 불로 뭐 어디 등치에 꽂아갖고 뭐 그래 뭐든 이 빨갱이가 북한군에 함락된 순간부터 나는 무차별 폭격 대상이 되었다. 빵 터뜨린 게 비 오듯이 실 퍼붓고 올라갔거든. 대도리는 불바다가 됐어. 정부는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으라 했다. 속히 오히려 나가죠, 나가죠. 그런 일이 없었어. 국군들이 또 후퇴하면서 다리를 갖다가 웃으고 그래 나갔거든요. 총알이 막 과학과장 들어오잖아. 막. 비같이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다리 없어. 폭격은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완전히 진주시내는 잿두더기가 됐어. 초토 한 달 이상 막 연기가 자고 했지. 남남변 그 척수문도 그때 그 폭격에 당하고 그랬는데.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를 죽음의 폐허로 만든 그 여름 마지막 이야기다. 주약동 약골마을 골짜기에는 오래된 터널이 있다. 1925년 일제에 의해 건설된 이 진치령 터널은 총 길이 250m로 2012년까지 경전 남부선 열차가 다녔다. 6.25 전쟁으로 열차가 끊기자 사람들은 하늘의 비행기를 피해 이 굴로 숨었다. 당시 진주에 남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을 찾아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는 폭격기의 눈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굴에 그때 이제 우리 그 이웃이 이제 사람들도 그 막 계란 갖는 거 없대. 아들 입고 다 있지. 거기서 밥을 안 먹고 막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는 그래서 비행기가 막 그때다 아이가 그럼 엄청 죽었다. 비행기가 싸갖고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비우고 막 비 20km 그러더라. 쨍쨍해. 그런 게 20km 바람도 비도 안 하고. 1950년 8월 3일 미군 전투기 편대가 진치령 터널에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다. 당시 터널에 있던 수백 명의 피난민들은 저녁밥을 짓던 중이었다. 시내 사람이 전부 불에 그 비난온다고 뭐 말말하게 들어앉아. 여자가서 비행기 대기 사놓고 또 제자가 나오긴 해서 제자가 또 막 다른 총 아니 나와. 나나나나나 하는 거. 사람이 죽어가 비는 내가 터지고 다른 죽은 사람 가리지 짐지로 나오고. 사람 무서워. 좌익과 우익의 전쟁, 사람들은 그저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주둔군의 성향에 맞춰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인민군은 처음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인데 어느 집 이렇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게 됐어요. 뭐 겁을 나고 일단 그런 거 아니고 아주 친절하고 뭐 정이 붙게끔 그래 하던 태도가 괜찮더만. 그리고 갈 때마다 이게 뭐 나중에 평화가 되면 뭐라고 뭐 반납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뭐 사인을 해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겁이 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 당시 그 인민군들은 18살, 17살 그 젊은 친구들이 막 밤마다 사람들 모아갖고 인민군 노래 김일성 노래서 빼가지고 막 이래 상당히 그 주민들 교화하는 일로 많이 했어요. 해방 전쟁을 자칭한 북한군이었기에 처음엔 시민들에게 친절했지만 전황이 악화되자 그들 역시 잔인해졌다. 세상에 좋은 전쟁이란 절대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었다.
총구리로 우리 엄마 등 들다 들대면서 그리 저 밥에 내놓고 돼. 돼지고 닭이고 소고 내려오면서 막 점령해가 내려오면서 싹 다 잡아먹고 집에 탁 들어앉아갖고 밥 다 해줘야 되고. 낙동강 전투에서 밀린 북한군이 퇴각하고 나는 두 달 만에 다시 유엔군에 의해 수복된다. 당시 나의 모습은 처참했다. 동서남북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온 사방이 잿구덩이었다. 살아남은 건물이라곤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심지어 국보였던 촉성로마저 소실되었다. 진주는 원래도 파괴가 많이 된 곳이기 때문에 복구를 하면서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를 했고 또 전쟁전에 많은 문화재를 잃은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초에 진주에 있었던 초등학교, 뭐 광림 그런 학교들은 이제 호주 선교사 지었지만은 뭐 그런 건 상당히 좀 아깝지. 뭐 그런 건 또 마구잠 파괴됐던 그런 아쉬움이 있고 병원 건물도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그 환자들이 왔던 병원이 있어서 그것도 엄청 큰 병원인데 그것도 파괴돼서 그것도 아깝지. 예. 시청이나 이런 데 있는 공공문서 다 타, 특히 호적기기 다 타가지고 우리보다 한 2, 3년 늦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군대를 다 늦게 갔다고 그게 다 탔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 토지 문서 또 요새 같은 뭐 이 토지 매매 계약서 이런 게 다 타버렸지. 상당히 혼란이었어. 비봉사항이요 말대 고기 저 주변에 전부 다 뭐 바퀴 농기마다 들어앉아서 뭐 조그만 포장을 해놓고 그래 살았어요. 그랬으니까 돌아보니 뭐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뭐 비난살이 그게 나질라니 모르지. 자기 집을 못 찾게 되었어요. 전쟁 뒤 폐허가 된 내 안에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삶을 일으켜 세워야 했다. 남겨진 죽음의 무게 또한 함께 짊어져야 했다. 6.25 전쟁으로 실종된 사람은 30만 명, 사망한 민간인은 25만 명에 달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끝나지 않은 전쟁의 불씨를 남긴 또 다른 죽음이 있었다. 보도연맹. 보도연맹으로 군기를 많이 갔지, 젊은 사람들과 끌려간 거. 그게 좀 그 사상이 틀린다 해가지고.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은 정부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대학살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다 외웠어. 그 이름 적어줬거든. 옛날에 모르고 이제 그 뭐 반에서 나가 적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방 직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전향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보도연맹. 하지만 각 지역에 할당된 인원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들은 고무신과 쌀을 나눠주며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도 가입시켰다. 전쟁 직전 전국의 보도연맹원은 30만 명에 달했다. 보도연맹자를 전부 다 경찰서 소관하여 경찰관들이 후퇴하면서 싸지고. 좌익 사상자들이 늘 불안했던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을 구실로 고택길에 보도연맹원들을 모조리 사살한다. 오라고 불러가고 뭐하러 오라고인지도 모르고 가서 가고 막 그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할매들이 이런 꼴이 있나? 세상에 사람을 낮에 죽인다고. 초로의 노인들이 산길을 올라간다. 이들은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이다. 6.25 전쟁 기간 중 내 안에서 학살된 민간인 수는 2,500여 명.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묻혀있는 유해만 2,000구가 넘는다. 외진 곳이었던 이곳 명성면 야산에서 특히 많은 수의 학살이 자행되었다. 올해 초 진주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명성면 용산고개에 묻혀있던 유해들을 1차로 발굴했다. 64년 만이었다. 그 보도연맹의 학살지입니다, 여기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워낙 이게 유해가 많이 사가가지고 그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대퇴부
이 부분만 이제 숫자를 사람 하나면은 두 개씩 나오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대충 해보니까 약 35분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한 거죠. 왜냐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유해들이 이렇게 이 땅 밑에 있는데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민간 주도로 해서 이렇게 한 거죠. 발굴. 예. 발굴 당시 현장에서는 희생자들의 허리띠 버클, 단추 같은 유품들이 발견되었다. 그중 학살자를 알려주는 증거물이 나왔다. 학살자는 경찰이 학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설명을 했죠. 그때 단피, 그게 찬탕 이런 걸 이제 경찰들이 쓰는 단피하고 이런 게 탄창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군인 소리 아니고. 예. 저는 유복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못 봤죠. 못 봤는데 어머님은 집에서 국수를 싸고 계셨고 아버지는 논을 메고 계셨고 그래 일하다 왜 오시나 그러니까 맨 사무소에 회의가 있다고 잠깐 오라는데 내가 갔다 오고 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삶는 국수 다 삶았으니까 그냥 자시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퍼뜩 가서 오늘 논에서 일을 하니까 회의에 참석을 못하니까 이해해달라고 그 이야기만 전달하고 오겠다 하고 가신 거죠. 거기로 끝이라는 거죠. 이 산길 어딘가에 이들의 아버지가 아직 묻혀있다. 그 우리가 시구를 해봤을 때에 간판이 있었을까? 여기서도 이렇게 5m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그 밑에까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밑에가 다 있습니다. 이 유해가 엄청 있어요 지금도. 1차 발굴된 유해들은 발굴터 옆 유가족들이 마련한 컨테이너 안에 임시 안치되어 있다. 정부는 비용 문제를 들어 발굴과 유해 안치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 명백히 국가에 의한 살인이었지만 6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요 밑에 요게 내 상자, 요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번에 35곡.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 없습니다. 우리 해양도 유복자나고 유복자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삼촌하고 이곳에 시체 자리를 왔습니다. 왔었다랍니다. 오니까 3일 만에 오니까 시체는 부패되어 있고 냄새 나고 도저히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서 삼촌은 어머니가 그냥 돌아갔답니다. 그때는 저는 엄마 뱃속에서 여기서 와봤겠죠. 저기는 그때 당시에는 저기는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전쟁은 끝난 것일까? 만약 1950년 그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지금 모습은 어땠을지 상상해본다.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들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그리운 얼굴들.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간의 길고 참혹한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끝났습니다. 전쟁은 아마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남아있는 이 건물들이라도 잘 보존해서 전쟁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보듬어야겠습니다.